안녕하세요. 도도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 오늘은 제가 락다운 당해 보니 아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거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뭐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뭐 진보 보수니 뭐 여러 이제 유튜버들이 뭐 문재인을 극찬하기도 하지만은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비난하는 두 종류의 이제 입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좀 이성적이지 못해요. 감성적인 동물입니다. 락다운 한 3주, 4주 당해 보니까요. 아,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그래도 락다운을 안 하잖아요. 이 봉쇄 조치가 어떤 거냐면요. 꼼짝을 못 합니다, 진짜, 집에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뭐, 싱가폴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뭐, 태국, 필리핀. 뭐, 웬만한 나라 다 봉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락다운이 걸려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락다운이죠. 비상, 긴급 조치 아닙니까? 아, 진짜 죽겠어요. 8시부터 8시까지 할수 있고요. 돈이 있어도 쓸 데도 없어요. 집에서 뭐 삼시세끼 밥만 챙겨 먹고 있는데 가족들도 학교도 못 가, 애들이. 그리고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도 못 엽니다. 뭐 한국 같으면은 뭐 이런 재난지원금이라도 신청을 하겠어요, 솔직한 말로. 근데 여기는 우리야 뭐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진짜. 이 교민들은, 나와 사는 교민들은요,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맨날 이 개랑 이렇게 있습니다, 개랑. 아주 개들만 살판났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정부를 비판하지 마시고, 좀 잘한 거는 잘했다 하고, 못한 건좀 못했다 할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락다운 안 하잖아요. 봉쇄 조치는 안 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나라는 뭐 대구만 봉쇄 조치한대도 난리 나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오늘 제가 옷 입은 게 Think twice, act once. 그러니까 두번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이렇게 막 대유행된 게그 신천지 31번 확진자 때문에 대구에서부터 확 확진이 됐는데, 그때 솔직히 웬만한 나라 같았으면 대구 같은 지역은 봉쇄 조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래도 민주주의가 좀 성숙된 나라인 것 같아요. 한 예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요, 의료진들이 막 코로나에 걸리는 거예요. 의료진들이 마스크랑 보호 장비를 달라고 좀 데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막 때려요. 막 돌멩이 집어던지고 막 곤봉으로 막 후려가지고 그래요. 필리핀 보세요. 네? 60대 남자가 술 한잔 먹고 좀 진상에 폈다가 총으로 쏴 죽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닐 수 있잖아요. 예? 격리 조치 끝난 사람들은 뭐 다닐 수도 있고 자기 일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이란 게 그래요. 막상 겪어 보니까 아유, 이거 진짜 사람이 할거못 됩니다. 지금 뭐 이제 4주째인데 말이 4주죠. 거진 한달 동안 이렇게 집콕하고 있는 게 살만쪄요. 그리고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뭐 삼시세끼 밥 챙겨 먹고 술 푸고 이것도 술도 이제 못 먹겠어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행복한 건지를 아시면 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예, 저희 같은 경우 나와 사는 게 완전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진짜.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락다운이 걸렸는데, 베트남이나 한국, 일본과 한국을 보면요,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6.25 전쟁 이후에, 해방 이후, 6.25 전쟁 이후, 일본들이 뭐 전쟁 보상금으로 인해서 포항제철부터 경부고속도로도 깔고, 또 일본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제 일본 애들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도요, 베트남 애들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착하고 한데도, 이전 세계적으로 베트남 갱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베트남 애들은요, 은혜는 안 갚아도 원수는 꼭 갚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트남이랑 이렇게 좀
너무 가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0년 동안 투자를 해놨는데 그거를 뭐 대기업 입장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내던지기는 거시기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본 애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한국에다가 이렇게 뭐 경제 제약이나 이런 것도 하듯이 우리나라도 너무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좀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서로 극단으로 치닫다 보면은 일본이랑 우리나라 꼴 나지 않으란 법 없습니다. 좀 대인배의 풍모답게 서서히 너무 표 안 나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베트남 애들이 뭐 솔직한 말로 잘한 건 없어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이래 보면요. 베트남도 우리나라 같은 약간 유교 지배, 남존 여비 이런 사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도 한 천년 정도 부딪히고 싸웠고, 뭐 프랑스, 미국이랑도 뭐 한 7, 8년 싸워서 이겼다고 걔들은 그런 자긍심이 있거든요. 이 중국과도 뭔가 국제적인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막 중국 사람들 막 다 풀어 패고 그러는데 불도 지르고. 그러니까 걔들이 약간 좀 그런 다혈질적인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랑 자꾸 이렇게 그걸 하게 치닫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 교민들이 한 20, 30만 명 된다는데 얼마나 많은 큰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트남의 교민사회에서도 이제 양국 간의 우호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든지 자국의 이득이 먼저입니다. 뭐 극단적인 개인주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국제정치는 야생입니다. 야생. 힘 있는 자가 이기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베트남 여자들이 예뻐요. 베트남 여자들이. 근데 베트남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복수심 같은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 또 워낙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베트남 가서 얼마나 또 휘둘리고 다녔겠습니까? 또 베트남 신부들, 뭐 사돈의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또 그 베트남 전쟁 때도 좀 악랄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갖고 너무 극으로 치닫지 않고 좀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 국민성도 좀 목리도 있고 좀 뭐 냄비근성도 있잖아요. 솔직히 인정해서 부르륵 끌고 가는데 뭐 일장일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현명하게 대처해가지고 이번 4.15 선거 때도 좀 현명하게 대표 우리 국민의 대표를 뽑는 그런 지혜로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진보니 보수니 어느 편을 들진 않지만은 그래도 저는 잘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31번째 확진자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뭐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잘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한 건 인정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뭐 많은 의료진 분들 많이 수고하셨다고 저는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나와 살다 보면요. 뭐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 락다운 경험해 보신 분들은 확 느끼실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락다운 안 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하고 뭐 다들 난리인데 그래도 작은 나라에서 그 아둥바둥 살고 계신데도 그래도 잘 현명하게 대처한 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또 그 진보 보수 유튜버들도 너무 그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는 좀 현명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나선다고 바뀔 건 없는데 너무 이렇게 막 휩쓸리고 하면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핑크보다 나을 것 같아요. 핑크보다. 그래서 이번에 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전 기억이 이제 강원도 강릉이다 보니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 김경수 의원이랑 많이 여론조사했더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그 권성동 의원이 저희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선배님이신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나라는 그 학연 지원 때문에 좆된 거예요. 진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진짜 네? 좀 국민의 4대 의무
그걸 잘 한 사람들이 국가의 대표자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새끼들이 막 자꾸 깝치고 하면 안 돼요. 국민의 4대 의무도 안 한 새끼들이 어떻게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 때는요, 군대 안 갔다 오면요, 팔다리를 잘랐어요. 그런 대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아예 박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곧 선거인데, 국민의 4대 의무, 예? 아시죠? 국방의 의무, 예?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뭐 있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저보다 다 똑똑하시니까. 근데 군대 안 갔다 오고, 감방 갔다 오고, 예? 세금 잘 안 내고, 교육 잘 안 받은 애들은 좀 제키고 가세요. 제발 좀. 예? 그 당리 당락에 뭐 파란색, 핑크색 막 그래 부딪히지 마시고 사람 보고 뽑는 예?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군대 안 갔다 오고 정가 뭐 14분, 15분 있는 새끼가 우리의 대표라고 나서면 쪽팔린 거예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삼촌포로 새는데 어쨌든 간에 락다운 걸려가지고 지금 방콕하고 있으니까 생각도 많고 잡생각들도 많이 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락다운입니다. 진짜. 근데 솔직한 말로 이런 게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솔직히. 네? 근데 막상 우리가 막상 당해보니까 아유 힘들어요. 진짜. 진짜 한국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요. 꼼짝 말합니다, 진짜. 꼼짝 말아.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유, 진짜, 호강이 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란 동물이, 이 자유롭게 살던 동물들은, 예?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아유, 돈도 쓸 데가 없어요. 맨날 슈퍼나 다니고, 예? 시장이나 다닐 수 있고,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뭐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 한국에 있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진짜. 아 진짜 진절이 납니다. 오늘 2주 연장할 건지 안 할 건지 발표가 난다 하는데 90%는 연장이랍니다. 이 말레이 애들은 집에서 먹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가 봐요. 말레이 국민 대다수가 2주 연장하자고 그랬대요. 아, 우리는 뭐야. 토탈 6주. 와. 한 달 반을 갇혀 살 거 생각하니까요. 징역 생활입니다. 징역 생활,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잘한 거는 잘했다고 좀 칭찬도 좀 하시고, 대한민국 좋은 나라는 것만 인정합니다, 진짜. 오늘의 한줄평. 대한민국, 짱! 대한민국 부럽습니다, 진짜. 괜히 나와 살까 보니, 이거, 예? 아유, 그냥, 살망 뒤룩뒤룩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락다운 풀리고. 지금 여기 한인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말레이시아가 임대료가 그렇게 싸지 않거든요. 뭐, 어느 나라나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뭐, 돈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갈 돈만 수두룩하죠. 그건 다들 걱정입니다. 앞으로 이게 풀려도. 다들 힘내시고 오늘은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리운 날입니다. 진짜. 한국에 있는 분들도 힘내시고 서로 너무 정치인들의 휩쓸려가지고 좌로 우로 나누지 마시고 딱 나라 국익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